인간의 모든 것이 그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이 끝나는 곳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뜻에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말하자면 지혜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말하자면 지혜의 생활입니다. 왜요?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바라본다 하는 뜻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예수를 닮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의 말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이란 말을 영어로 exercise 혹은 training이란 말을 쓰는데 말하자면 연마하여 익힌다 혹은 습득한다 하는 뜻이 있는 말입니다. 연습이란 똑같은 일의 반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풀무에 연단한 금으로 비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습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욱 성숙한 자리로 나가고 그 믿음이 빛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갈고 닦는 연마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닮는 삶을 살려면 끊임없이 우리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말하자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연습을 해야 합니까? 세상 떠날 때까지 해야 합니다. 날마다 이 연습을 거듭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은 말하자면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우리가 장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지혜에는 어린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왜요? 어린 아이는 유혹을 잘 받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사탕만 주어도 고맙게 생각하고 졸졸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어른인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리 친절하게 한다고 해도 쫓아갑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완전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려면 계속 연습하고 계속 성장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은혜와 진리 면에서 장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장세자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보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목사를 바라보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를 바라보다가는 실망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의 지도자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의 아니게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잘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은 절대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 나도 모르는 동안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부부가 해로하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가정을 보셨어요? 자신들도 모르는 동안에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닮아가게 됩니다. 가령 가정을 이루어서 처음 생활을 할 때는 아무리 뜨겁게 연애해서 결혼을 했다고 하지만 사는 동안에 서로 다른 성격을 발견하게 됩니다. 취미가 다른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맞지 않아가지고 티격타격합니다.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기를 10년, 이러기를 20년, 30년, 40년, 50년 하다 보게 되면 남편은 아내를 닮게 되고 아내는 남편을 자연히 닮게시리 되어 있습니다. 식성도 닮습니다. 제 말에서 미안합니다만 저는 원래 평안남도 태생이고 제 아내는 평안북도 태생입니다. 같은 평안도지만 식성이 다릅니다. 평안남도는 가령 만둣국을 한다 하면 만둣국에 양념을 잘 해가지고 양념 넣어서 먹는데 그게 참 맛이 좋습니다. 근데 평안북도 사람은 만둣국을 하긴 하는데 양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결혼한 다음에 그 양념 없는 만둣국 먹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제는 다 소름맞게 해가지고 어디 가서 뭘 먹어도 내 아내가 만드는 음식만큼 내 입에 맞는 음식이 없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이렇게 서로가 닮게시리 되어 있습니다. 바라보면 닮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나다나엘 호돈이 쓴 위대한 바위얼 The Great Stone Face라고 하는 책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의 이야기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계곡의 평화와 번영과 행복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멀리 바라보이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의 바위가 꼭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위는 대자연의 신비로운 조화의 산물로 멀리서 바라볼 때 어딘지 모르게 지혜로워 보이고 그 얼굴이 자비스러워 보이고 그 얼굴이 평화스러워 보이고 고귀한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대대손손 살아오면서 저 멀리 바라보이는 그 위대한 돌, 바위, 얼굴 때문이고 그들의 얼굴과 똑같은 인물이 언젠가는 이 마을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전설이 그 마을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가난하지만 아주 정직한 어네스트라고 하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어머니 한 데서 이 전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꿈이 생기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가슴이 부풀러 올랐습니다. 그는 날마다 나가서 그 산을 바라보면서 먼저서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았고 마음의 평화를 느끼게 되고 또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언제 저런 훌륭한 예언의 인물이 우리 동네에 나타나게 될까? 그게 누굴까? 그는 가난하기 때문에 학교도 별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성장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이 생긴 예언의 인물이 드디어 나타났다고 하는 소문이 동네에 들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마을의 사람으로서 외지에 나가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갑부가 되어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그 예언의 인물이 드디어 그 마을에 돌아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은 호기심에 차서 기대를 가지고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어긋났습니다. 돈은 많이 모아가지고 왔지만은 모두가 그 얼굴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실망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 큰 바위 얼굴하고는 조금도 같은 데가 없었습니다. 어네스트는 섭섭했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하던 손을 멈추고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어네스트의 마음은 흥분되곤 했습니다. 그는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언젠가 저 얼굴이 우리 동네에 나타날 터인데 또 몇 해가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예언의 인물이 금이 환영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동네 사람들이 나가 장군을 볼 때 강철 같은 의지는 보였지만 그 큰 바위 얼굴과 같은 고상하고 인자한 빛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또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고 또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예언의 인물로 위대한 정치가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웅변으로 사람들을 심취시키는 힘은 있었지만 정말 예언의 인물은 아니라는 판단이 마을 사람들에게 생겼습니다. 어니스트는 어느덧 중년이 지나서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부지런히 배웠습니다. 깊은 사색에 잠기곤 했습니다. 또 시간이 있는 대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위한 헌신을 했습니다. 이제 백발이 다 된 어네스트는 성실하고 순수하기가 천사와 같았고 그의 평화스러운 얼굴에는 언제나 지혜와 기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큰 바위 얼굴이 그의 스승이었고 그의 친구였고 그의 감격과 기쁨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날도 어네스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속양역에 지나온 일하던 손을 넘치고 좋은 이야기를 해 들려주고 있는 때였습니다. 어느 시인이 지나가다가 어네스트를 쳐다보았습니다. 속양에 서 있는 어네스트의 얼굴이 위대하고 고귀한 빛이 넘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네스트의 얼굴이 바로 저 큰 바위의 얼굴과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인은 너무 놀라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저 어네스트야말로 이 큰 바위 얼굴과 꼭 같습니다. 예언에 말한 사람이 바로 저 어네스트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어네스트의 얼굴이 저 속양에 비치는 큰 바위 얼굴과 어쩌면 그렇게 꼭 같을 수가 있습니다. 어네스트 자신도 자기가 그런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어네스트는 위대한 바위 얼굴을 바라보는 동안에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수십 년 노인이 될 때까지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얼굴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보는 동안에 어네스트 자신이 그 위대한 바위 얼굴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호돈의 이 이야기는 물론 하나의 상징적인 소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날마다 자기 자신의 얼굴을 조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얼굴을 조각합니다. 걸작을 만드느냐, 예수 닮은 얼굴을 만드느냐, 아니면 졸작을 만들어 마귀 얼굴을 만드느냐,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늘 바라보면 닮아갑니다. 바라보는 것은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닮으려면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의 인격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의 생활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생활,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데 따라서 그 생활이 달라집니다. 옛날 롯 같은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지방의 푸른 풀밭과 비옥한 땅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에 얼마나 큰 죄악이 넘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큰 망신을 했습니까? 바라보면 자연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 바라보게 되면 자연이 세상의 영광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향락을 바라보게 되면 자연이 세상 향락을 따라가게 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건 이렇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용도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신령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데 자신은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 없게 실이 되었습니다. 광채가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실 때는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우리 얼굴에 광채가 없어집니다. 돈 바라보면 욕심 생겨서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명예나 권세 바라보면 권세욕이 생겨서 얼굴에서 빛이 사라집니다.
육신의 쾌락 바라보면 정력이 생겨서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님을 늘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길을 갈 때도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일을 할 때도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말을 할 때도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공부를 할 때도 주님을 생각하며 해야 합니다. 장사를 할 때도 주님을 생각하며 장사를 해야 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주님을 생각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환자를 치료할 때도 주님을 생각하며 치료해야 합니다. 밥을 지을 때도 주님을 생각하며 밥을 지어야 합니다. 사물을 볼 때도 주님을 생각하며 사물을 보아야 합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 했잖아요. 인간은 갈대와 같다. 갈대와 같은 인생, 연약한 인생, 바람에 불면 흔들리고 동에서 불면 서로 넘어지고 소에서 불면 동으로 넘어지는 갈대, 흔들리는 갈대.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갈대다. 약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하는 데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 보면 그랬어요.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생각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뭘 생각합니까? 물건 팔아 돈 버는 생각합니다. 그럼 뭘 봐두고 언제나 저 얼마짜리나 될까? 여기 이렇게 꽃을 이쁘게 다 꽂아놓고 장식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장사에 열심히 하는 사람 저거 얼마에 지나 꽂았을까 그러고 볼 겁니다. 생각이 사람입니다. 여기 물론 그런 분은 안 계실 줄 압니다만 혹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한 도둑놈이 앉아있으면 예배 볼 생각은 안 하고 저 예배당에서 물 훔칠 것 같나 두리번두리번 그만 볼 줄 압니다. 사기꾼은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속일 생각만 궁리하고 있을 겁니다. 목사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만 생각해야 합니다. 목사가 장사하는 생각하면 목사하기는 다 틀렸습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사랑이 없고 기쁨과 평화가 없는 사람은 밤낮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 원망하는 생각을 품고 있으니까 그 얼굴이 아야 쭈그러집니다.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셔서요 얼굴에 빛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언제나 착한 생각, 사람을 사랑하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찬송이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이게 세속적인 말입니다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서로 연애할 때 보셨어요? 말 안 해도 얼굴만 보면 합니다. 그러게 가까운 친구 또 부모는 그래 너 요새 연애하지? 아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얼굴에 윤기가 돕니다. 왜? 사랑하니까. 도마사 캠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들임이 Deation of Christ라고 하는 책에 아주 유명한 고전문학인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만일 이 일을 하신다면 하는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쓰면 자연히 주님을 닮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며 주님을 닮으려고 힘쓰는 생활 바로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한 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은 미국의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그 가까운 친구와 만나 얘기하는 중에 그 친구 말이 자네 요새 그 대통령 노릇하기 더 힘들고 또 많은 도움이 필요할 텐데 내가 아는 사람 중 아주 유능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자네한테 소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네 그분하고 같이 일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아 그래 그럼 소개해 보라. 그래서 그분이 소개하는 대로 약속한 시간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다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돌려보내고 그걸 쓰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와 만나서 내가 볼 때 그 사람처럼 유능한 사람이 없는데 찾아보기 어려울 텐데 왜 그 사람을 쓰지 않기로 했나. 그때 링컨 대통령이 글쎄 다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볼 때 자네가 소개해 준 그 사람 그 얼굴이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친구는 하는 말이, 아니 얼굴이 생기고 왜 무척이 책임이냐, 그 얼굴이 어떡하겠나. 그때 링컨 대통령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렇지 않아. 적어도 사람이 나이가 한 40쯤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40이 될 때까지 생각하고 생각한 후라면 그 사람의 얼굴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젊은 분이 많이 나와 계신데 여러분이 잘 바라고 생각하는 거 언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되면 그 얼굴에 시기로 꽉 차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헐뜯는 생각을 늘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의 빛이 사라지고 미움이 가득한 얼굴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어린 애들의 눈을 한번 보셔요. 조용한 호수같이 잔잔하고 맑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나쁜 것 보고 좋지 않은 생각을 하는 동안에 이 맑은 눈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 화를 내게 되면 눈에 핏줄이 더 생깁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깨끗하고 잔잔한 호수 같은 눈이 충혈이 됩니다. 마음의 사랑을 품어보세요. 평화를 누리세요. 기쁨을 가지세요. 그때 여러분의 얼굴이 빛이 환하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얼굴에 빛을 잃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얼마나 살려기에 얼굴에 핏대를 내고 빛을 잃어버리는 생활을 하겠습니까? 내려오는 말에 일소일소 일로일로란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어진다는 말입니다. 전에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지도자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웃음을 잃어버린 우리 국민에게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으면서 식민지 백성으로 웃을래야 웃을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표정이 다 이루어지고 얼굴에 웃음을 찾아볼 수 없이 침울한 상태에 있는 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가슴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환경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웃고 살자. 왜? 웃으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벙글벙글 웃으며 삽시다. 벙글벙글 웃으며 삽시다. 재미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그 얼굴이 벙글벙글 화기가 돈다는 말입니다.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아까도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데 제가 전관에 서 있는데 나가신 분들 보니까 하나같이 웃으면서 나가시는데 남자가 웃는 거 보면요 그렇게 잘나게 보일 수가 없고요, 여자가 웃는 거 보면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웃는 사람 치고 미운 사람 없습니다. 웃어보세요. 또 웃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내게 봉착한다고 할지라도 찡그리지 말고 여유 있게 웃으면서 대해보세요. 웬만한 걱정은 다 물러가고 맙니다. 그런데 얼굴을 찡그려보세요. 이 일은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게 잠언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끝으로 주님의 얼굴을 닮으려면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주님의 기본 성품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온유와 겸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교만하고 강팍한 사람의 얼굴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그 얼굴에 빛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죠. 자녀면 아버지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우리 선생님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러죠. 제자는 선생님을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령 대학 입학시험 칠 때, 예능 시험 칠 때 보면 피아노를 친다든지 혹은 바이올린을 켠다든지 악기를 실습하는 걸 칠 때
휘장을 다 걸어놓고 학생도 안 보이고 심사하는 선생님도 안 보이고 휘장을 가운데 놓고 피아노를 치고 와인을 켜고 악기를 칩니다. 선생님들은 앉아서 가만 듣기만 해도 물론 틀린 것도 곤란하지만 듣기만 아하 저 학생은 어느 교수님한테 사사했구나 하는 걸 얼른 알아냅니다. 왜? 학생은 선생을 담대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 어딘지 모르게 우리를 볼 때 아하 저분은 예수의 제자구나 하는 걸 알만하여 되지 않습니까? 내 얼굴이 빛나는 것을 내가 아는 것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주님의 얼굴을